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c dxesg 그룹의 손권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kmac dxesg 그룹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성공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데이터 활용의 최전선, 데이터 관리부터 인공지능까지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KMAC AI 빅데이터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컨설팅하는 분야는 AI 응용,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큰 주제는 데이터 중심 시대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는지, 그러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두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한 접근법인 CBA라는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최종 활용 목적지인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수 있을지, 이러한 인공지능 도입 시에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심 시대의 데이터 관리 방안입니다. 어, 최근 이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한 이러한 응용 분야가 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뭐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요. 데이터들도 그렇고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던 것이 어, 현재는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그러한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디지털 기술들 또한 데이터들이 한 군데 모임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어, 일종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저희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크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어, 조금 더 어,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기관 등에서 받아들이는 하나의 툴로서 디지털 전환, 즉, DX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의는 아, 상당히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또는 기관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변화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 꼭지를 살펴보시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과 공공 간의 아,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무엇을 발굴해 낼 것인가. 아,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한 이라는 방식의 변환인 국정의 과학화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이 구현이 된다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아마 구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그리고 시민사회, 기업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의 데이터 허브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들을 이러한 데이터 허브를 통해 공급받는 형식으로 아마 구현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커다란 맥락 안에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부터 데이터 관리 체계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활동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상당히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사일로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사일로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로 인해서 어, 각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라 것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들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관 또는 우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타겟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조화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분석이나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구조화를 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 여기에서 얘기하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그러한 카탈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현재 우리 기관, 우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데이터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도 있지만, 아, 이러한 툴을 새롭게 도입을 하기보다는 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엑셀과 같은 이러한 오피스 툴로도 충분히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가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 중심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를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누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아,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만 구축한다고 해서 사실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카탈로그는 그 활용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에서는 데이터 가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 가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시작점으로서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카탈로그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의 현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어, 좀 만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이 CBA라는 프레임워크로 한번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일반적인 데이터 활용 분석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획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고요. 기획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 이 구현된 시스템, 결과에 대해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는 이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어, 하지만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뭐 노코딩 툴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토엠엘과 같은 다양한 분석 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분석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분석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의 정의, 그리고 이 분석이라는 것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까지 할 것인지도 설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활용, 분석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데이터 준비라든지 데이터 분석 과정들이 수월하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밸류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냐 자 요거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뭐, RPA와 같은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대시보드화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 요런 식의 궁극적인 가치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밸류 드라이버를 설정을 해주셨다면 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이 CBA 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CBA는요 첫 번째 컨텍스트, 즉 우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B는 어,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A는 액션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다면은 그 분석한 결과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어,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꾸는 곳부터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까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과 방법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어,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 생각을 해 주셔야 어, 이러한 데이터 분석 활용이 어,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컨텍스트 맥락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데이터 수준을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는 현업 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할수 있는지 이러한 현업 부서의 의견 수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한 과제를 도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데이터 카탈로그와 같은 것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는지 데이터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준비가 된다면 아, 그때부터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분석 모델링한 결과를 통해서 분석에 대한 산출물을 도출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어떠한 뭐 이상치를 탐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산출물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출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질적인 그 경영 의사 결정 또는 정책 의사 결정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이것들을 이제 우수 사례로 확산시킴으로써 데이터 중심의 문화를 좀 파급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CBA 프레임워크는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좀 개념적인 부분을 실제 프로세스로 보시면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무자들과의 FGI, 그리고 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먼저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떠한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지 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산출물들을 뽑아내고 산출물들을 통해서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 CBA 프레임워크 진행이 됩니다. CBA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기관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던 아니면 업무 효율화가 됐던 이러한 것들의 중요도나 아니면은 데이터 활용의 용이성 그리고 영향력이나 파급 효과를 어,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유형별 문제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현업자들이 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이제 FGI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도출을 하게 되겠고요. 여기에 데이터 현황이라든지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그리고 이제 분석의 범위의 적절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격적인 분석 과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된 분석 과제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론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을지 기획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컨텍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단계입니다. 분석방안에 대해서 수립이 되었다면은 보유 데이터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분석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나 바로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석과 관련을 해서 내외부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연계할지에 대한 그러한 플랜들이 추가적으로 수립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툴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R과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통해서만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양한 노코딩 툴이라든지 아니면 시각화 툴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분석 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물론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이러한 분석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러한 분석 모델링을 할때 어떻게 하면 은 쉽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채찌 PT를 통해서 분석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나 어, 아니면은 이제 다양한 어, 오픈 커뮤니티라든지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분석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함께 병행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액션 단계입니다. 어, 특정 분석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정책 관점, 경영 관점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뽑아내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저희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결과 활용도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이 데이터들은 일회성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을 때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산출물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점과 정책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액션 플랜, 즉, 전략을 수립을 해주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K공사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현업자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 중에서 이제 찬연도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디에 얼만큼 이 공사 인원들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인력 배치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라 과제를 발굴하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이 외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데이터를 연계를 함으로써 어, 어느 지역에 언제쯤 얼만큼의 인력이 필요할지를 예측하는 어, 그런 좀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일환으로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어,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공사 공공기관 등등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도출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도 기획을 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 자동화 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오토 ML이라는 것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토 M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화된 머신러닝 툴입니다. 어, 그래서 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정형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기만 하면 어,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부터 어, 시각화된 대시보드까지 한 번에 자동화된 어, 또 최적화된 그 모델링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분류 분석이라든지 예측 분석, 뭐 군집 분석, 시계열 분석, 이상치 탐지까지 이러한 자동화된 툴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툴들을 활용하는 것에 어떠한 과제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그 데이터 분석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 활용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수 있을지 여기에서는 큰 맥락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 분석 활용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었던 작업이었죠. 뭐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한다든지, 뭐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이러한 분석 작업들은 아마 계속 해오셨을 텐데요. 아,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정보화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어떠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형 데이터, 뭐 엑셀에 있는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어, 뭐 민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데이터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들을 함께 결합을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죠. 이런 식의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AI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AI 기술을 분석에 접목을 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해왔었던 정보 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 중심의 분석으로서, 지능 중심의 분석으로서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기계가 기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컴퓨터가 되겠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특정한 패턴을 찾아 냈다면 이러한 딥러닝, 머신러닝 같은 AI 기술들은 저희가 직접 사람이 참여하지 않고 이 기계가 직접 패턴을 찾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대규모의 빅데이터로부터 특정한 패턴을 지식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이제 머신러닝과 이제 딥러닝의 차이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어떠한 분석의 변수가 중요한지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 들어왔을 때 저희가 흔히 블랙박스 모형이라고 하죠 어, 자동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얼마큼의 가중치를 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이 모델들이 알아서 학습을 하는 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러한 것들보다는 챗GPT의 어,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생성형 AI라는 것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챗GPT 아니면은 뭐 메타의 라마 뭐 구글의 바드 이러한 것들이 어 다양한 서비스로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중심의 AI에서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어 저희가 좀 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은 이러한 채치피티라든지 아니면 뭐 바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LL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LLM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 즉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분석한 결과들을 요약하고 추출을 하고 답변을 생성을 해내고, 이러한 것들을 주된 역할로서, 기능으로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찌 PT를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와 닿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업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일반적인 인공지능보다는 이러한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AI 도입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이러한 생성형 AI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러한 개발이 된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쓸 것인가가 요즘의 관건일 텐데요. 이러한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생성형 AI 모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일종의 프롬프트들을 잘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찌 PT를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도 단순하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리고 어떠한 컨텍스트, 맥락에서 질문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상세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답변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같은 모델을 쓰더라도 나오는 산출물이 이제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러한 채취 p t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뭐 아직까지는 뭐 보안의 이슈도 있고 어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환각 증세라고도 하는데. 없는 질문, 없는 답변들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또 이제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초거대 AI, 즉, 앞에서 말씀드린 LLM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SLLM이라는 것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S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여기에는 뭐 RAG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LLM과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필요로 하는 기능들만 뽑아가지고 어,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구축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도입의 흐름은 어, 정리를 하자면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단일 모델 중심에서 이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러한 LLM 중심, 초거대 AI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어, 오늘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 뭐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활용을 할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 활용의 최전선이라는 제목으로 어, 좀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뭐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제 메일이라든지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